이번 시간에는 스즈키 1권의 3번 나비아를 배워보겠습니다. 나비아는 2분의 2박자의 곡으로 라장조예요. 많이 알고들 계시니까 나비아가 좀 처음에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또 여기에서는 그 화를 좀 길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길게, 그 다음 솔미미 이런 식으로, 그 다음 솔을 붙잡고 있고 랄랄라도 계속 붙잡고 있고, 랄랄라 할 때 솔을 계속 붙잡고 계세요. 까지, 라까지, 그 다음 5마디 라까지 한 다음에 솔 떼고 파샵. 파도 붙잡고 있고, 이렇게 하면은 음정이 틀릴 리가 없겠죠. 기가 막히죠? 자, 그 다음 9마디. 지금 그 앞에 10마디 있잖아요. 10마디 그 미파솔 할 때 파, 거기서 파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줄이 쭉 꺼져 있죠. 그래서 지금 거기 12마디 파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. 거기 10마디부터 다시 보면 여기 붙잡고 있고, 여기도 사실 솔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. 그 다음에 라파파파 또. 그러니까 솔을 붙잡고 있다가 지금 뗀 거죠. 아까 그 첫째 단 할 때와 똑같죠. 여기 붙잡고 있고, 네,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손을 잡고 있는다 이런 걸 나비아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데, 사실 이런 손가락의 테크닉은 도짜오나 리에서도 이렇게 되게 접목하면 좋아요. 그래서 그 음정을 붙잡고 있는다는 건 음정이 다음 음정이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 음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음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가락이 변형 없이 음정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걸 의미하죠. 그래서 손가락을 잡고 있는 걸 연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나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라파파 처음에 라파는 화를 조금 쓰고, 그 다음 파 길게, 그 다음 솔미도 조금 쓰고, 솔미, 그 다음 쭈, 이런 식으로 화를 쓰면서 손가락을 붙이는 거, 이걸 연습하시면 아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